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하 아이돌 아십니까? 주로 일본에서 이 TV 같은 대중매체에 나오지 않고 공연이나 이벤트 위주로 활동하는 언더그라운드 아이돌을 부르는 말인데요. 이런 지하돌이 한국에도 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지하돌의 세계, 뉴스페이스 여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울 앞에서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아이돌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른 이들은 지하 아이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키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연습실에 멤버들이 도착했습니다. 직접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고칩니다. 안무가 없이 멤버들끼리 손끝까지 각을 맞춥니다. 잠시 뒤 공연을 즐겨야 하는 기자에게도 안무를 직접 알려줍니다. 팬들은 설렘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많이 떨렸습니다. 100번 넘게 온 팬도 있습니다. 한 100번 되는 것 같아요. 아, 100번이요? 네. 100번이나 오게 하는 네키루의 매력이 뭐예요? 이뻐요. 아, 예뻐요? 근데 춤을 진짜 잘 춰요.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팬들이 하나 둘씩 들어옵니다. 이 작은 공연장도 금방 채워졌는데요. 저도 직접 즐겨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즐겨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즐겨보겠습니다. 기자가 동공이 흔들리자 옆에 있던 팬은 직접 응원봉 색깔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열기가 고조될수록 흥이 오릅니다. 어느샌가 서로 어깨를 얼싸안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될 때쯤 공연이 끝났습니다. 공연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 너무 빨리 끝났다.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아까 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몰골이 많이 바뀌셨어요? 흥분이 채 가시기 전에 같이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특전회가 시작됩니다. 팬들은 이렇게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점을 지하 아이돌의 매력이라고 임무아 말합니다. 가까이 만날 수 있고 또 자주 공연을 하니까 자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6년째 활동하고 있는 멤버 소환은 지금의 변화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관객분들이 10명? 지금은 한 250명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오시는 분들은 아예 그 일본 문화를 모르시거나 아이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래서 그 진입장벽도 굉장히 낮았다고 생각하고. 일본곡 커버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곡을 발매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하 아이돌. 보이지 않는 곳엔 많은 이들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이너리포트 여도현입니다. 아, 이거 재밌네. 아니, 흥이 안 빠지는데요? 어디 갔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